3년 전에 이렇게 저희 막내를 태어나고 한 6개월이 지나서 한국에서 저희 남편의 외할머니신 시 외할머님이 위독하시다라는 연락을 받게 됐어요. 근데 그때 제 몸이 회복도 아직 안 됐고 6개월에 이제 6개월밖에 안 됐으니까요. 회복도 안 됐고 그다음에 6개월 된 젖먹이하고 14개월 된 둘째하고 또 7살 때는 우리 천반지축인 우리 첫째를 데리고 집을 떠나서 비행기를 타려고 하니까 정말 가고 싶지가 않더라고요. 그래도 많이 위독하셨거든요. 할머니가 식사를 못 하시고 계속 누워만 계셔가지고 가족들이 이게 마지막이 될것 같아. 그래서 할머니 돌아가시기 전에 한 번도 안아보지 못한 우리 둘째와 셋째를 안겨드리기 위해서 용기를 내서 비행기를 탔는데 정말 16시간 동안 잠도 못 자고 애들을 돌보느라고 죽다 살아났던 경험이 있어요. 특별히 6개월 된 막내놈은 비행기에서 똥을 얼마나 많이 누는지 이 똥이 새가지고 위로 올라와가지고 그 좁은 그 비행기 화장실에서 제가 남사가 나고 저랑 둘이 들어가서 쩔쩔 매면서 그걸 막 갈았었는데 정말 진이 쫙 빠져가지고 그 다음부터 비행기 타고 싶지가 않았었어요. 그렇게 힘겹게 할머님을 만나서 인사를 드렸는데 여러분이 생각했을 때 우리 할머님이 할머님 눈에 누가 제일 먼저 들어왔을까요? 딱 저희 가족을 보고서 누가 제일 먼저 들어왔을까요? 손주! 저도 그렇게 생각해서 갓 태어난 우리 손주하고 손녀딸 우리 애기들이라고 생각했는데 중손자, 중손녀도 아니고 진성이 할머님이 저희 남편 얼굴을 두 손을 이렇게 감싸고 얼굴을 맞대고 부비시면서 좋아하시는데 제가 그때 알았어요. 할머니께서 할머니한테 이 진성 사관이 특별하구나. 저희 시동생이 7살 어린 나이에 교통사고를 당하고 모든 관심과 도움이 동생에게 쏠렸을 때 그런 남편의 그늘을 불쌍히 여겨서 늘 마음에 두시고 품고 키우셨을 그 할머님이 그때 제가 보였어요. 감사하게도 지금도 그 할머님이 살아계세요. 살아나셨어요. 진성사관 보고 다시 살아나신 것 같아요. 할머님이 다시 살아나셔서, 지금 95세, 지금 95세로, 살아계셔서 하루 세번꼭 빼먹지 않고 온 기력을 다해 하나님께 진성사관을 위해 기도하고 계신다고 합니다. 저도 가끔씩, 저희 남편의 사역하는 모습을 옆에서 지켜보면서 저도 모르게 나오는 소리가 있어요. 그것은, 할머님의 하나님이, 우리 할머님의 그 하나님이 우리 남편과 함께 하시는구나. 그 연세 많은 할머니가 온 기력을 다해, 마음을 다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 기도를 주님께서 들으시고 시시때때로 우리의 삶 가운데 응답하시는구나. 제가 그것을 깨달았어요. 할머님의 하나님께서 우리 남편과 저와 우리 가정에 함께 하시는구나. 제가 믿음의 유산을 발견한 것입니다. 신실한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어려움 속에서도 끝까지 인내하는 가정에서 오는 축복, 이 믿음의 유산을 제가 할머님을 통해서 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성경을 가만히 자세히 들여다보면은요, 이와 비슷한 가정들이 곳곳에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오늘 보실 창세기 28장 10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야곱의 가정 배경을 잠깐 제가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이 100세에 하나님께서 주신 아들이 있는데 그 아들이 이삭입니다. 그리고 그 이삭에게는 두 쌍둥이
쌍둥이 두 아들이 있었는데 첫째가 에서고 둘째가 야곱입니다. 장자의 축복의 귀중함을 아는 야곱은 장성한 나이가 됐을 때 배가 고픈 형 앞에서 팥죽과 장자권을 맞바꾸게 됩니다. 말도 안 되지만은 창세기 25장 34절에 보시면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겼던 에서는 그의 맹세함으로 장자의 명분을 팥죽과 바꾸어 허기진 제6신의 배를 채우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시간이 지나서 이삭이, 아버지 이삭이요, 곧 자신의 생이 얼마 안 남음을 알고 에서에게, 첫째인 에서에게 장자의 축복을 빌어주려고 하는데 그 사이에 야곱이 눈이 어두운 아버지 앞에서 자신이 형인 척 속여 장자에게 주는 기도를 받으므로 장자의 축복권은 정말 얻게 돼요. 팥죽 한 그루 그때는 그냥 이렇게 맺었는데 정말 그 에서의 맹세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들으신 거죠. 내가 맹세함으로 너에게 장자권을 내가 주겠다고. 그 자리에 그냥 에서가 했던 말이 그대로 정말 이루어졌어요. 그래서 야곱이 정말 장자의 축복권의 기도를 아버지한테 받게 돼요. 근데 아버지는 어떻게 한 거죠? 에서에게 한 걸로 알고 있어요. 왜냐하면 눈이 어두워서 이가 에서인지 이게 야곱인지. 근데 야곱이 철저하게 아버지를 속인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동물의 가죽의 털을 팔에다가 이렇게 하고 자기가 형인 것처럼 해서 그렇게 장자의 축복권을 받게 돼요. 에서는 그 전에 자기가 맹세한 것을 기억도 못하면서 당장 동생이 아버지와 자신을 속여 장자의 축복권을 가로챈 것에 대해서 몹시 화를 냅니다. 창세기 28장 42절에 그의 아버지가 야곱에게 축복한 그 축복으로 말미암아 에서가 야곱을 미워하여 심중에 이르기를 아버지가 아버지를 곡할 때가 가까웠은즉 내가 내 아우 야곱을 죽이리라 하였더니. 맏아들 에서의 이 말을 누가 들었냐면은 엄마 리브가가 들었어요. 아이고 내가 이러다가 내 아들을 잃겠구나. 내 하루에 두 아들을 잃을 수가 없다. 그래서 엄마가 리브가가 이삭에게 이 말을 정하고 이삭과 리브가가 급히 야곱을 불러서 너는 빨리 이곳을 떠나라. 형의 분이 풀릴 때까지 너는 이곳에 돌아오지 말아라. 떠나라. 그렇게 급하게 쫓겨나다시피 고향을 떠나 그 길 한가운데서 하나님을 만나는 장면이 바로 오늘 보신 본문입니다. 엄마 리브가의 외삼촌 밧다하람에 있는 먼 곳에 있는 그 외삼촌 라반에게 가라고 그 얘기를 듣고 급하게 쫓겨나다시피 고향을 떠나 그 길 한가운데 하나님을 만나는 그 순간 이 말씀에 오늘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창세기 같이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10절부터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야곱이 부엘사바에서 떠나 하란으로 향하여 가더니 한 곳에 이르러는 해가 진지라 거기서 유숙하려고 그곳에 한 돌을 가져다가 베개로 삼고 거기 누워 자더니 꿈에 본즉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고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야곱이 잠이 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아멘. 여러분, 이때까지 야곱은 할아버지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아버지인 이삭의 하나님에 대해서만 알고 그 아버지 그늘 밑에서 그저 따라서 신앙을 지켜왔던 것이 바로 야곱이었어요. 그런데 지금 축복권을 받았는데도 집에서 도망치듯이 나오고 심지어 누울 곳이 없어 길에 돌을 주어 베개 삼아 잠을 자는 외롭고 지친 야곱에게 하나님이 말씀해 주신 거예요. 드디어 야곱이 나의 하나님을 발견하는 순간입니다. 이 창세기에 야곱이 하나님을 만나는 첫 순간이 바로 이 베델에 이때 이 순간인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만난 자와 못 만난 자의 차이점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 어느 상황에서도 인내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나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그분이 나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상처를 싸매시고 나의 길을 소망으로 인도하신다라는 확신이 믿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많이 들어보신 예레미야 29장 11절 12절 말씀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아멘. 여러분, 이런 말씀을 들으면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 가슴이 뜨거워집니다. 왜냐하면 그 하나님이 정말 말씀처럼 삶의 어느 순간에 그렇게 그 사람과 함께 하신 것을 그분이 체험했기 때문입니다. 나의 하나님이 어떠신 분이신지를 아는 것이지요. 하지만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사람은 누군가의 하나님을 자꾸 쫓게 됩니다. 신앙의 방황을 하게 됩니다. 자꾸 사람을 의식하게 됩니다. 오늘 보신 말씀 속에 야곱이 한밤중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 그의 신앙의 간증이 고스란히 말씀 속에 나와 있는데 오늘 보신 말씀 16절입니다. 우리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16절 말씀. 야곱이 하나님을 만나고 그의 신앙의 간증을 하게 됩니다. 우리 16절. 야곱이 잠이 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하나님을 만나기 바로 전까지 야곱은 축복권을 이미 받았음에도 하나님이 참으로 그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알지 못하고 믿지도 못했어요. 여러분, 야곱이 나의 하나님을 발견하고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베개를 삼았던 그 돌을 가져다가 기둥을 세우고 그 위에 기름을 붓고 그곳 이름을 베델이라고 합니다. 그가 드디어 나의 하나님을 만남으로 인해 믿음의 조상들의 계보에 명단에 올려지는 첫 순간입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그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과도 함께 하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분이 바로 여러분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야곱의 인생 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나를 찾아와 주시고 나를 만나 주신 그 하나님을 기억하며 베델로 돌아와 예배를 드리는 야곱을 이 창세기를 통해서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처럼 야곱도 그 이후에 파란만장한 시간을 보냅니다. 그러나 야곱이 믿음의 조상의 계보에 들 수 있었던 것은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의 축복과 약속의 말씀이 믿어지고 소망을 갖고 살 수 있었던 것은 그에게는 나의 하나님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베델에 하나님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날마다 나의 하나님이 없으면은요, 돌베개 베고자 하는 야곱처럼 외롭고 지친 인생의 대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 말씀하신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으면 나를 만나리라 하신 이 약속의 말씀이 믿어지신다면은 이 아침에 우리가 간절히 주님 만나기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나를 만나주셨던 은혜의 그 돌단들, 그 베델의 돌단들, 그 돛단을 붙잡고 같이 하나님을 예배하기를 원합니다.